네, 체력이 비슷하더라고요. 이따 우리 노래 나갈 때 한번 해보죠. 네. 그래서 우리 예뻐. 예쁘게 잘 나와. 잘했어. 잉잉. 취소당한 것 같아요. 제가 곡을 썼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를 굳이 메시지를 주지 않아도 들었을 때 뭔가 편안하고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아주신다면요. 두 곡 다? 네. 좀 더 애착이 간다면 저교라고 했는데 이유는? 제가 신나는 곡을 되게 잘 못 써요. 근데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곡 중에 그래도 약간 템포가 있는 곡이라서. 그러면 들으면서 리듬을 탈 수 있는 곡이다? 그렇죠. 어깨가 저런 들썩일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. 기대되는데요. 조금만 해주면 안 돼? 조금만. 아주 조금만. 저기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정규 1집 내는 거니까요. 저의 음악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소영이가 어떤 색깔의 음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. 안녕하세요, 소영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싱글 앨범이 아닌 정규 앨범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됐는데요. 많이 준비한 만큼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왜 양치하고 왔어요? 노래 더 잘하려고. 숨만 해도 온통